이번 주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는데요. 모두가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매우 긴 숟가락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려고 하니까 입에 안 들어가니까 숟가락이 길어서 도저히 밥을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웬놈의 숟가락이 이래 길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밥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고 다 굶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넣어주면서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래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이좋게 이래 먹여줘.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에는 감사가 있다면은 지옥에는 원망, 불평, 짜증만 있는 곳입니다. 왜 천국에는 감사가 있고 지옥에는 원망, 불평, 짜증만 있느냐? 긴 숟가락을 놓고 맛있는 밥을 놓고도요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아가면은 원망, 불평, 짜증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아가면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요 감사가 있다면 그 감옥은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는다고 해도 늘 원망, 불평, 짜증을 낸다면은 그곳은 지옥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오늘 11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오고 가정에 천국이 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요.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가정도 천국, 마음도 천국, 온 교회도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참 행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십니까? 나의 생명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도 때를 따라 주시고요 다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찌하든지 간에 뭡니까 축복하시고 유익되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 키, 내 소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그거를 늘 활용해가지고요, 내 귀에 쏠깃한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참말인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뭡니까? 원죄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믿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자기가 내 오늘 하루에 자다가 못 일어나면 끝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99살까지 살지,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발발하게 살지,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래 알면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 요즘 애 안 낳을래요. 왜냐하면 돈 많이 든다 이 말이지. 그 요즘 애 하나 낳는 게 축복이야. 그게요,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낳는다 이 소리는 안 하고요. 엉뚱한 걸 갖다 댄다니까, 자꾸.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과학이 되고, 합리성이 되고, 철학이 되고, 이성이 되고, 사회 문화가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둘만 낳기 운동 하자고 막 떠들어 살 적이에요. 저도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악한 시대를 이길 힘이 없어 둘밖에 못 낳는다 이지. 내가 둘 낳는 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분명히 목사님들이 애 둘 낳는 게 성경적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게 다 저주 아니냐,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강단에서 이런 소리야 많이. 애 다섯 명 안 나면 저주를 받아라 이래 하는 목사님도 있더만. 웃기는 목사님. 틀림없이 그분이 또 옛날에는 또 둘만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불행이 시작되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온갖 자범죄가 생겨가지고 범죄를 하는 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범죄했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자범죄가 뭐요?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고 먹기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면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고난이 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온갖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실존이고 운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내냐?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바보 등신이 이런 소리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는 우주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고 말해줬는데, 아 여러분 요 앞에 가면은 요 옆에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 옆에 가니까 똥구덩이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거 살아도 모르죠. 그거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악하여 선하여? 선하지. 그걸 내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건지 줬더만은, 아 그러면 똥구덩이도 메꿔놓고 가지 뭐 하려고 그랬냐. 아 그게 걸음 준다고 했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IQ가요
고양이보다 못한 IQ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참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악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고 망했습니다. 그 꽃이다. 내 말 듣지. 왜? 내가 뭐라 하든 해라. 끝내버릴 건데 다시 살 길을 주셨다니까.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뭐 또 안 믿는데 내 맘대로 가야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니? 참 정신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 백성이 만나는 그 어떤 악한 것들, 이런 삶에 부딪히는 악하게 보이는 것들도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축복의 삶을 삶 속에서 충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완전한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잠시 잠깐 세상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 것이 채워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한 달, 3개월, 6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항상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요, 항상 슬퍼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보이는 현실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준의 생각과 뭡니까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면은 슬픔에 잡힐 수밖에 없고 염려, 시기, 질투, 경쟁의식, 비교의식,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기, 야망 이 속에서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놈이 쏘아주면 돼. 근데 눈이 똑바로 박혀가지고 안 쏘아주니까 믿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영적 기쁨이 없으면요, 천국의 삶을 보장받아 놓고도요, 내 인생은 죽으면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의 축복을 계속 찾아내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이전에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행했다니까. 그래서 철학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됐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똥이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요,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뭐 내가 이제 내 남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은 이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나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다. 나의 배경은 학위가 아니다. 나의 배경은 세상의 끝발이 아니다.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게 행복한 삶을. 풍부할 때도 행복했고 궁핍할 때도 행복했고 감옥에 갔어도 행복하고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때는 요 때다. 바울이 없을 때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전했는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 내 편 만들려고 전도하건 말건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감사한다고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를 줬는데 써본 적이 없어. 차에 넣어도 돌아가고 창고에 넣어도 다 열리는 건데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만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이 보이기는 한데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영적 상태에 내가 빠져있는데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심령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막처럼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옥토가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누렸던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 그걸 보고 또 내가 받을 응답을 찾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감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영적인 소경하고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안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난 용서하세요. 지방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요. 난 경상도 사나이가 최고다 싶어요. 그 마누라 자랑하는 게 팔불출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거 자랑하는 게 팔불출이야. 그런데 뭡니까? 막 맨날 지 자랑하고. 그 맛으로 요새 산다니까. 또 그 지 자랑하면 누가 안 알아주니까 또 피하를 하려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거룩하지 않으냐고 아주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요. 늘 허망한 데다 둡니다. 미련한 데다 마음이 어두워가지고요. 마음이 캄캄해져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우둔하고 미련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왜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살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어느 다른 지파에서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사가오잖아요. 그 딴 지파 축복하지고 우리 집만 축복해라. 전속을 그러니까 제사장도요. 그거 그 사람 만큼 축복해가 돈 받아 먹고 살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모시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요즘 자기 중심적. 여러분 또 바리새인 보세요. 감사를 드리면서 틀린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우울한 종교적 행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십일조 잘 드리고 감사는 잘 드리는데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기 종교적 우울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내면 세계가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감사를 찾아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세기 경에 종교개혁 때 카톨릭을 신봉하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잔악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개혁운동을 하는 신교도를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지내던 영국의 신교도들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와 참믿음을 위하여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계속 핍박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처형도 하고 죽이고 막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하니까 신교도들이 인근에 있는 폴란드나 이런 쪽으로 막 망명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뭐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 1620년 9월 6일 브로웨이트라는 리더를 지도자를 세워놓고 두 사람 그 일행들이요 배 두 척 스피드 윌리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 두 배를 타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 밑에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 미국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미국 땅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도착을 합니다. 이분들이 통해서 청교도 신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너무너무 춥고 풍랑이 일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니까 스피드 윌리호는 도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메이플라워는 180톤짜리 조그만 배입니다. 여기에 102명이요. 남자 78명, 여자 24명을 태웠는데 76일 동안 5,440마일의 먼 길을 항해했습니다. 이 선상에서 청교도 일행은요 서로 붙잡고 울고 밤낮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미국 땅에 1620년 11월 20일 날 미국 동부 해안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땅이 어설한 프레야할 보일지게요 선상에서 유명한 51명이요 선상 배 위에서 협약서를 맺습니다. 씁니다.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하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51명이 협상을 했는데 협약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래 생활의 목적을 설정한다. 그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1620년 11월 21일 메사체츠 플리모스에 도착했는데요. 102명 중 한 사람은 죽고 오다가 또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해서 인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착해 보니까요 이게 뭐 땅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니까요 혹독한 추위와 날씨 토인들에 섞여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뭐 씨를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급기야 옥수수 나달, 옥수수도 아니고 옥수수 낫 알갱이 다섯 개로 하루를 보내요. 이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살았는데 풍토병과 토인들의 습격으로 형제가 죽어갈 때 그들은 집 앞에 형제들 죽어가는 형제 자매의 시신을 묻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먼저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것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47명의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그곳에 잠을 재우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배불리 먹는 그 속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생명의 위기와 극한 어려운 감사,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감사를 드렸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세 왕의 의인이 찍겠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중에 무슨 기도를 했냐.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청교도들이 뭡니까? 교회가 아닌 이들이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요.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감사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교회가 아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었다면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부터 먼저 짓고 집 안 짓고 교회부터 짓으면 축복할 건데 이 말이 아니고 그때의 환경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요. 신앙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려우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이 교회가 아닌 자기 집을 먼저 지었다면 거꾸로 하면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배불리고 등 뜨시고 따뜻한 데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오늘의 세계를 이끄는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굶주림과 풍토병과 토인들의 습격 등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원동력은 교회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의
고난의 결실이 오늘의 풍요로운 미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102명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그들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의 후손들로 하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영국도 미국을 말을 따라야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이 만나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었던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장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96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했어요. 부강한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항상 선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역경과 어려움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강요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여 주기철 목사님답게 만드신 분이 뭐냐, 부인인 오정도 사모님이죠. 이분은 사실은요, 주 목사님이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이분 때문에 주 목사님이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명장이 되게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임종시에 몸이 너무너무 괴로워왔어요. 그 사모님이 이때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요, 그가 뭐라고 했냐,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 그가 감사한 이유는 아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투옥돼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기 시작합니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해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신다. 인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대로 당장 심판해버렸다면은 여기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나를 하루에 7번이라도 박살내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소행대로 당장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나는 벌써 죽어도 7,000번은 더 죽었을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낙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도 모른 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쾌락을 쫓아서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럼 돈 가지고 오는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은 조건 없이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유가 없이 조건이 없어도 내게 임하는 것이 행복이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오는 행복은 그거는 제한적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행복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행복은 같이 사라지는 거고 상실의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뺏긴 거에 대한 아픔이 더 크는 거예요.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들을 찾아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의 구원자가 되심을 능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누구든지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실 적에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 강도지다가 갈려놨고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네가 다시 그리스도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가만히 보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주여 나를 낙원해. 나를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강도의 운명이요.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은요 낙원에 있다.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우리 그분께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같이 하겠습니다. 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살아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이요. 여러분 삶 속에요. 생활화돼요.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밥을 차려놓는데 자기 입으로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 용서받을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줬는데 선물로 다 줬는데 값없이 다 줬는데 본인이 뭡니까? 그걸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원망불평했던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잠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